그래 크지 않잖아. 오히려 늘었을 수도 있어. 네. 나이를 먹어서 언어는 이제 잘할 수도 있어. 수학은 아예 기억하지 않나고. 수학은 진짜 모르죠. 오늘 수능 날이고 그 저는 오늘 심폐소생술 교육을 좀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내과 한 사람도 그렇고 의사들이랑 이걸 따야 된다 해가지고 바이탈 보는과도 이걸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오스키 이후로 이거 내가 온 것 중에 더 크지 않을까? 습 하나, 그 다음에 가슴 압박 하는 실습 하나, 그 다음에 에어웨이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근데 마취과 애들은 이거 하지 말라고 하더라. 쌤 많이 봤잖아요. 오케이 됐다. 추천에는 비디오 라인 맞았어요? 아 씁니다. 써도 실패해서.
다음에 팔 2초간 들어도 돼요. 그리고 4분간 반복하시면 됩니다. 모니터는 언제 모니터 확인하시면 손 잠깐 떼주세요. 아, 네, 브이텍입니다. 펄스 확인하겠습니다. 펄스 없습니다. 네, 150줄로 차지해주시고, 아, 컴플렉스 해주시고요. 아, 네. 네, 네 150줄 차지됐습니다. 모두 손 떼주세요. 슛 해주세요. 전기 충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주시고요. 인큐베이션 준비해주시고, 자님 인큐베이션 시작해주세요. 요즘 산 것들입니다. 되게 많이 샀어요. 제가 워낙 뭘 잘 안 사는데 또 잘 사거든요. 근데 또 잘 안 사요. 무슨 말인지 아시려나? 슬랙스도 제가 워낙 안 사가지고 너무 없고 해져서 이번에 유니클로에서 똑같은 사이즈로 두 개 샀습니다. 저는 30 입는데 보통 이거는 이제 두 개 다 스몰. 스몰이고요. 스몰 입으니까 조금 와이드한 느낌이긴 하고 기존 원래 와이드 팬츠니까 적당히 이쁜 것 같아서 샀고요. 이건 엘무드의 그 니트인데 제가 기존의 엘무드의 똑같은 디자인에 색깔만 다른 거를 이제 입고 오셨어요. 회색 자주 입는데 너무 이쁘고 괜찮아서 지금 또 블랙 프라이데이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또 검은색으로 샀습니다. 사람이 좀 짱짱하고 그래 샀고 이거는 사이즈는 46을 샀고요. 다음 택배는 이제 항생제 마스터 학이라는 책을 샀습니다. 이 책을 산 이유는 제가 항생제 스타터라는 책을 읽었는데 너무 좋고 괜찮고 편하고 재밌어서 이걸로 읽으면 조금 항생제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열고 공부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내과 의사니까 책도 사야죠. 옷만 사면 이게 사람입니까? 패션이지. 그래서 항생제 마스터 책을 샀고 또 다른 걸로는 다음은 이제 코드그라피의 숏 패딩? 을 샀습니다. 색깔이 생각보다 좀 색깔이 좀 누렇네. 왜 이렇게 누렇지? 색깔이 제 생각보다 엄청 노랗네요. 뭔가 저는 흰색 계열을 생각했는데 너무 노래서 이거는 환불을 해야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환불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환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새로 산 거는 온수 매트인데 이 스팀보이 온수 매트를 샀어요. 제가 다른 회사 제품의 이제 전기 탄소 매트를 샀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밤에 잘 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닥신팁이라고 중고차 전문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이걸 쓰신다길래 샀죠. 샀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소음도 저는 제 건 소음이 없는데 후기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 건 소음이 없고 괜찮고 제 건 이제 슈퍼 싱글 사이즈를 샀는데 따뜻합니다. 온도도 지금 이제 25도 되어있잖아요. 설정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는 한 39도 정도가 딱 알맞은 것 같아서 하고 뭐 예약도 있는데 예약은 시간이 있는 것 같고요. 사용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침에 끄면 되니까요. 이게 되게 인플루언서 영향이 되게 중요한 게 이것도 닥신 선생님이 추천한 거고 이것도 닥신이 추천한 거거든요. 제 차도 닥신이 추천한 방식대로 산 이제 중고차가 있고 모든 게 지금 다 전 닥신화가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는 여러분들도 이제 금닥터화가 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 생각하면 좀 뭔가 기분이 묘하고 저는 이제 인플루언서 아니지만 저는 학고 유튜버지만 이런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와닿습니다. 저도 모르게 A 상품이랑 B 상품이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뭔가 한 번이라도 좀 내가 보던 유튜브에 나왔던 제품들을 사고 싶고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가전제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유튜버가 썼으니까 뭔가 후기도 이제 일반적인 후기 글보다 훨씬 더 성의 있게 느껴지는 그런 후기 영상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닥신을 믿고 산 거죠. 하지만 뭐 제가 그렇다고 이게 안 좋다고 닥신을 블레임하거나 그럴 마음은 전혀 없고 그냥 다른 걸 고르다 보니까 이걸 고르게 된 건데 아무튼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이제 이런 유튜브에 대한 영향력이 생각보다 엄청 크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유튜버가 없었을 때는
얼마나 TV에서 이런 광고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을 거고 영향이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광고비가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은 하게 되더라고요. 입술이 요새 좀 겨울인가 봐요. 갈라졌어요. 립밤 잘 바르시고요, 여러분. 나도 한번 해볼까? 제가 쓰는 립밤은 버스비 이거고요. 광고 아니고 그냥 올리브 오령데이 하길래 샀어요. 오령데이 원 플러스 원이길래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도 형수님이 바로 보셔가지고. 언제 올린 거야? 아침? 아니 어제 새벽 1시쯤 올렸어. 아 그러면 오늘 아침에 상담사람만 올렸어. 아 진짜요? 어디로 갔다 왔어요? 요새 강화도로 가고 있어요. 갔다 온 거. 저랑 와이프랑 잘 맞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나보다 더 유튜버라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런데 나보다 더 유튜버야. 문 다 들어가야 되겠다. 갑자기 비가 내리네. 아이고 저작권이 걸리겠다. 이러면 쓸 수 없는 영상이 아 이러면 바로 쓸 수 없는 영상으로 돼버리는 거다. 유튜브의 세계가 무섭습니다. 부천 로맨 페이크 로맨티스트님.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있어. 입이 짧아. 아침 먹으면서 일을 해보겠습니다. 아침 먹으면서 일을 해야죠.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손이 너무 안 났네요. 이게 인턴 때부터 이랬던 건데 나을만 하면 알코올로 닦고 나을만 알코올로 닦고 비누로 닦으니까 진짜 너무 안 나와요. 향 좋다. 거의 뭐 핸드크림 전문가. 이게 야스지. 이런 게 야스입니다. 이런 게 야스예요. 야스했다.